되게 신선했어요.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해? 못한다고 할 친구가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고. 블랙핑크 이후에 YG에서 발표하는 걸 그룹입니다. 긴장되고 떨리고 블랙핑크가 워낙 크게 글로벌 그룹을 성장했기 때문에 다음 나오는 후배 그룹도 잘 만들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. YG 将推出新女团 Baby Monster， 七个小女生必须经过严格评选与激烈竞争才能脱颖而出。师姐 Jennie 也用自己的经验告诫这些后辈们：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음이 나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정말 그런 생각들보다 오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놀라게 해야지. 이렇게 저는 항상 다짐을 했거든요. 나도 음정도 나가고 춤도 틀리고 화음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했어요. 난 이걸 할 거야. 블랙핑크가 사실 우리가 노래를 다 네 명이 완벽하게 해서 뭐 춤을 잘 춰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.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우리 넷다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.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. 진짜 뭐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았어. 내가 연습생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었어서 내가 연습생이었다면? 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말들을 막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. 근데 잘했어요 이러고 근데 너무 잘했는데 오늘 이 무대를 제가 보러 온 거니까 저를 위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한 친구가 있어요. 오늘 공연하면서 내가 노래를 잘할까 춤을 틀릴까 말고 딱 자기 파트 때 되게 거울 보면서 하는 친구들 많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연습실에서 하는 거지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. 내가 무대를 보러 온 거였으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진짜로 전달하는 느낌처럼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내가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. 정말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눈이 돌아가요. 왜냐면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니까 노래하는 사람이. 그것부터 알아야 돼. 내 오디언스가 누군가.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 노래로 즐겁게 해줄 건가.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. 네. 다음에도 생각하고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. 파이팅해요. 진짜 다 너무 잘하는데. 잘했습니다. 와, 예쁘다.